전단 속도에 대한 역시 마찬가지로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추 크기가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침전의 경우에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세크, 시어레이트 단위는 퍼세크가 되겠습니다. 퍼세크. 레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프린팅을 했을 때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평탄화될 거냐 하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중에 의해서 평평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 단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출 공정의 시어레이트는 얼추 싱글 스크루 같은 경우에 스크루 스피드 스크루 RPM이 얼추 대표적인 시어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어레이트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요 각각의 왼쪽에 있는 각각의 공정들은 사실은 압출기만 하더라도 스크루 내에서 또 다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동 환경에 처해집니다. 사실상 압출기 내에서 스크루 부분이라고 하면은 시어레이트가 단지 뭐완 오더에서부터 스크루 RPM 오더를 거쳐서요. 어떤 경우는 아주 높은 시어레이트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의 3승도 가능한 거죠. 사출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혼동하는 부분인데요. 사출도 이제 런너를 타고 갈때 아주 좁은 유로를 유체가 막 타고 갈때 그때는 요 갭이 굉장히 좁고 고압으로 빨리 밀어주니까 시어레이트가 굉장히 큽니다만 얘가 게이트를 통해서 몰들을 파고 나갈 때는 상대적으로는 이거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시어레이트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에서는 냉각이 되는 월에서는 또 마찰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어레이트가 굉장히 크고요. 센터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어레이트가 작고 결국 핵심은 공정마다 시어레이트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젝션 할때 인젝션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시어레이트에 10에 뭐 5승, 4승, 5승 되는 시어레이트에 점도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젝션 몰딩에서도 너무 다양한 시어레이트 범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시어레이트를 한 값으로 지정해서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어레이트 속도 나누기 갭이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루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시어레이트가 굉장히 큰 이유는 갭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갭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시어레이트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생각해 볼수 있지만 핵심은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의 핵심은 그런 정도의 크기겠구나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훨씬 넓은 시어레이트 영역에 유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물리량이라고 그랬어요. 응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무 시편이 있어서 고무 스트랩을 시편이 있어서 고무줄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양쪽으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보면 고무의 경우 힘과 또 변형량 늘어난 길이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고체역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해봐도 비례합니다. 그 변형이 아주 크지 않다면 충분히 비례합니다. 정확하게 비례하는데요. 여태 특징은 두 개는 비례하지만 힘과 변형은 비례하지만 고 비례 상수는 가령 시편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을 시편의 길이, 두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례한다는 거는 알지만 일반화시키기 어려워요. 항상 고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 힘을 F를 그 잡아당기는 방향의 단면적 길이, 단면적, 요게 A라 그럴까요? 그러면 F로 잡아당길 때 F 나누기 A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원래 시편의 길이 L분의 늘어난 양, L분의 델타 L로 치면은 걔가 스트레인입니다.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비례 상수, 얘는 우리가 모듈러스라 그러는데요. 얘는 물질의 함수입니다. 물질의 함수라는 얘기는 주어진 TP에서, 주어진 온도 압력 조건에서 그 물질이 주어지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무 A라고 하는 고무가 있으면 걔는 모듈러스 값은 무조건 일정한 거예요. 시편의 두께에 관계없이, 시편의 두께나 길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force나 요 델타 L 같은 것들은 물리량을 기술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리량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를 쓰는 게 좋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얼추 포스를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물리량은 스칼라 벡터가 있습니다. 스칼라 값만 있는 거죠. 무게가 아니라 질량 같은 거. 질량. 그 다음에 벡터는 속도처럼 값과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죠. 크기와 방향. 그런데 이 force는 벡터입니다. force는 벡터예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단면적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스칼라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얘도 방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직육면체가 있다고, 아주 작은 직육면체가 있다면요. 요 각각의 면들은 위를 쳐다보는 요 면과 이쪽 면들 방향이 다른 겁니다. 면의 방향은요. 어떤 단위 볼륨이 있을 때 면의 방향은 바깥으로 나가는 바깥 수직 쪽 outward normal이라는 말을 씁니다. outward normal 방향이에요. 면의 방향은 normal은 수직한 방향. 이 면에 수직하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이 안쪽이 아니라 아래쪽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면 같으면 이쪽 방향입니다. 그게 이 면의 방향이에요. 지금 여기 요 평행하게 슬래시한 부분은 저희가 바라보는 쪽 수직 방향으로 면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면의 방향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응력은. 그게 기술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응력은 보통 인덱스를 두개 씁니다. 시그마 IJ를 쓰는데 앞에 게 면의 방향입니다. 면의 방향. 그러니까 요 일면에 작용하는 일면에서 일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고려했을 때그 F 나누기 A 해준 게요 시그마 11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성분이고요. 요 12는 일면에서 이방향 힘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13은 3방향 힘이 작용하는 경우. 일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 X1 방향, 요 면의 수직한 방향이 X1 방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요 윗면 같으면은 이거의 수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X3 방향인 거죠. 그래서 시그마 3이 먼저 앞에 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면에서
1방향의 힘이 작용하면 시그마 3,1이고, 3방향의 힘이 작용하면 시그마 3,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두 개가 있어요. 3차원 공간에서 ij는 1, 2, 3, 세 개의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시그마 ij는 이렇게 9개의 성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물리량을 텐서라고 합니다. 두 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원 텐서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시그마 응력은 유체역학에서 또는 복잡 유체의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인데, 걔는 텐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다룰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슈가 발생합니다. 자, 응력은 원래는 이렇게 9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압력이 작용하죠. 압력은 아웃워드 노멀이 아니라 안쪽으로, 인워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면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이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유체가 변형이 없거나 정지 상태에서는 압력만 작용합니다, 유체에. 그럴 때 받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표시해요. 압력만 받는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역학을 다루는 게 아니죠. 정지 상태에서는 그냥 단순히 압력을 받습니다. 그 압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이 요 일면에서 요 일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일일만 존재하는 거죠. 요 일면에서 압력이 2방향이나 3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이 없어요. 2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3면을 쳐볼까요? 3면에서도 요 3방향으로만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압력은 옆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성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수학적으로는 요 델타 ij를 쓰는데요. 크로네커 델타라 그래요. 얘는 i하고 j가 같으면 1이고요. 그다음에 i하고 j가 다르면 0입니다. 정지 상태에서의 응력은 이런 거예요. 정지 상태에서는 응력만 받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런데 유체가 흐름 상황에서는 요 별도의 엑스트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엑스트라 스트레스. 이게 흐름에 의해서 기인하는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유체는 요 토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체는 압력과 엑스트라 스트레스의 합을 느끼는 겁니다. 그 성분이 9개나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그 물질이 유체가 쌍극자를 갖고 있는 다이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리퀴드 크리스탈 같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얘네들은 대칭입니다. 요 1,2하고 2,1하고가 같아요. 1,3하고 3,1이 같고. 네. 그렇게 치면 6개의 성분이 의미가 있는 거죠. 6개의 성분만 알면 응력에 대해서 다알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복잡유체의 유동장이다 그러면은 복잡유체가 흘러간다. 실제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압출기나 사출기 또 코터 가공기기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 6개의 성분이 다 있는 겁니다. 매 시간, 매 위치에서. 그런데 이 6개도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는 소위 심플 시어 플로우를 가하면 전단 응력입니다. 잘 정의된 아주 간단한 시어 플로우를 가는 겁니다. 아까
총판을 움직여주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심플 시어 플로를 가면은 유체는 요 시그마 1, 2 성분만 남습니다. 심플 시어 플로를 가면 뉴토니안 유체는 요 시그마 1, 2만 남고요. 사실은 역시 1, 1, 2, 2, 3, 3도 남습니다. 그런데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만약에 심플 시어 플로를 간다면 적어도 1, 3, 2, 3 성분은 없어집니다. 1, 3 성분, 2, 3 성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응력의 성분이 기본적으로는 9개고 대칭성을 고려했을 때 6개가 되는데 심플 시어 플로를 생각하면 4개의 변수만 생각하면 된다 하는 거죠. 점점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유변 물성을 잰다, 측정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심플 시어 플로를 갖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시그마 1, 2를 측정할 수 있으면 요거 나누기 시어 레이트한 게 그게 바로 점도입니다. 제일 쉽죠. 심플 시어 플로우는 일반적으로는 뉴토니안 유체는 시그마 1, 2를 제외하고는 다 제로입니다. 뉴토니안 유체라면 심플 시어 플로우에서는 그런데 일반적인 복잡 유체에서는 심플 시어 플로우를 하더라도 적어도 4개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그마 1, 2, 그 중에서도 시그마 1, 2를 측정할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점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점도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 점도가 어쨌든 가공에 있어서 유체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물리적 변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가 중요한 겁니다. 유변학에서도. 심플 시어 플로우에서 뭔가 리오미터를 통해서 시그마 1, 2를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어 레이트 아니까 그걸 통해서 점도를 구한 결과입니다. 그림의 특징은 지금 이 실선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실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의 실험 데이터 기본형입니다. 로그 플롯이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기본은 특히 고분자 멜트다 그러면 기본은 시어 레이트가 작을 때 뉴토니안 리전이 있고요. 뉴토니안 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정한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에타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평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고분자 폴리머 멜트라 그러면 여기 색한 뉴토니안 플래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분자 멜트라 그러면 로그 플랫에서 단지 이런 거동을 보이는 거, 시어 테링만 있는 거. 그다음에 항상 여기가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지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에타가 시어 레이트의 연승. 왜냐하면 얘를 로그 스케일에서 치면은 로그 에타는 로그 m 플러스 n 마이너스 1 로그 시어 레이트가 되니까 로그 에타와 로그 시어 레이트는 비례하죠. 그리고 그 기울기가 n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델을 파월로 모델이라 그럽니다. 네. 파월로 모델은 시어 스티닝을 설명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공기계 안에서 어떤 특화된 유동 환경에서 속도장을 구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비뉴턴,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 모델로서는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이 되고 실제 상황은 여기 왼쪽에 뉴토니안 플래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 멜트라 그러면은
세칸 뉴토니안 리전 없이 그냥 떨어지기만 하고요. 입자계의 경우라면 일드 거동에 의해서, 이건 일드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할게요. 일드 거동에 의해서 이 부분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솔벤트 비스커스에 대한, 완전히 솔벤트 비스커스는 아닙니다. 뭔가 에타 인피니트라고 하는 어떤 값에 수렴하기도 하고요. 또 스틸링이 있은 다음에 관계없이 점도가 증가하는 양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점도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살짝 증가하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개형이 다르고 값이 다르다는 것은 구조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변학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초 지식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루는 새로운 소재의 유형물성을 통해서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쌓으면,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우리가 이제 뭐 마이크로스트럭처에 대한 정보까지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구조가 형성되고 있구나, 또 어떤 구조가 형성되고 있구나 다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공 중에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토니안 유체는 지금 여기 찍은 변수들이 다 시뮬레이션인데 폰트가 다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우 투안, 타우 시그마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 같은 얘기인데요.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시어레이트에 비례한다는 거는, 이거는 점도의 정의식이죠, 일종의. 그리고 점도가 일정하면은 그게 뉴토니안 유체고요. 일정하면. 근데 보통은 시어레이트의 함수입니다. 시어레이트의 함수로 했을 때 점도 중에 제일 간단한 거, 요 파울러 모델이 되겠습니다. 파울러 모델이고요. 근데 파울러 모델은 여기 점선, 요 그림의 점선과 같으니까요. 지금 파울러 모델의 문제는 낮은 시어레이트에서 점도가 굉장히 과도하게 예측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시어레이트가 높을 경우에는 잘 맞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루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컨 플랫, 퍼스트 플랫 뉴토니안 리전과 세컨 뉴토니안 리전을 모두 고려한 대표적인 시기에 여기 까로 야수다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런 골격의 커브를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파울러 모델 경우는 m값하고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a가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람다, n, a 파라미터가 많아지는 거죠. 또 이런 것들도 다 파라미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아지면서 특정 유형의 실험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